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더 있어? 어, 저기 좀 더 있어요. 아, 어, 조심하세요. 그렇죠. 계속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작은 게 있으면 그 그냥 개별 구매하는 걸로. 근데 이게 몇천 원짜리면은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사는 게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런 거에 이런 거 말고 이런 데에다가. 응? 딱 이렇게 딱 나가면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 이런데 딱 나가면 딱 이거 알지. 볶음 고추장 1,000원 할인. 헐, 또 쿠폰 챙기고 그래 진짜. 진짜. 근데 이거 소고기도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어차피 고추장 쓸 거니까. 우리가 어차피 후추. 후추 그냥 엄마 그냥 이거 쓰지 이거 쓰지 이게 더 싸잖아. 우리가 했던 그런 메뉴 중에 하나 그거를 약간 접목해서 좀 바꿔서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반 잘라서 하는 거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속을 다르게 하는 거야. 근데 웍이 있더라고. 불맛 나는 덮밥 막 이런 거. 이거를 다 필요하겠네. 이거 담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디? 뚜껑. 이거 이 소스. 뚜껑에 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슬픈 일 들어오신다잖아. 당장 안 풀리는 게 뭐야? 아, 이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첫 손님이죠? 네, 첫 손님이네요. 이게 해물라면이고 딱새우라면이네요. 딱새우라면. 이게 이제 숟갈덮밥. 이게 실제로 나오는 거죠? 지금 시키면. 예. 저희는 제주 특산물인 딱새우랑 바지락이랑 미역을 넣어서 시원하게 끓여낸 해물 짬뽕 라면입니다. 딱새우 라면입니다. 어머니께서 손수 이제 제주 아강발로 이제 육수를 끓여내시고 그걸로 이제 맛을 낸 족발덮밥입니다. 제주에 올라왔으면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되는 음식. 전복이 저기 무침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제주 오름. 제가 좀 먹어볼게요. 자, 라면부터. 여기서 섞어 먹어야 되나 이거? 예, 섞어 먹어요. 국물이 없네. 선배 계란까지 들어간 건 아니죠? 예, 계란 들어갔어요. 계란까지 들어갔어. 혼나고 싶지? 혼나고 싶지? 막 해산물 넣고 끓인 라면이 그냥 끓인 라면보다 맛이 없으면 어떡해. 개성 없어. 이건 냉정한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아우 나 진짜 너무 속상하다 진짜. 그냥 어설프게 밥 말아먹는 느낌? 딱 이 정도 이야기하면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그냥 막 국이랑 나가지고 적신만 그냥 어떤 맛을 어떤 맛에 대한 고려보다는 그냥 이쁘기만 해요. 어 그냥 먹는 거지 어떤 맛을 의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의 제로예요. 메뉴판에 메인 메뉴 딱 해놓고 밑에 선택해가지고 또띠아 김밥. 너무 복잡하지 않고 근데 심플하게 딱 가서 맛이 나왔을 기본은 기본은 삶아놔야지 해가지고 어 그러고 아침 일찍 나가지고 복구해야지 되지. 저희가 이제 앞에서 꾸려왔던 메뉴를 변형을 해서 갈지 아니면은 조금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야 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머니랑 이제 둘이서 이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한눈에 딱 봤을 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는 것, 또 거기에서 저희가 이익을 또 남겨서 그 금액을 또 좋은 일에 써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지금부터 좀 꼼꼼히 체크를 해서 완벽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많아가지고 잠 못 잘 거 오늘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없죠. 너무하다, 너무해. 개 진짜. 여기. 어머니다. 어머니 오시는데? 아. 어떤 어머니? 저기 그 우리 저기 펜션. 아? 펜션 사장님. 가서 뜨거요? 11시부터 오픈입니다. 네, 그래서 홍보차 개업떡이랑 물티슈 돌리러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옆집이니까. 예, 예. 놀러 오세요. 아니, 촘촘마차라고. 저희 개업떡 돌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수호예요. 다 사먹을까? 오실 거면 하트. 아니, 많이 성공해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1번 손님입니다. 아, 내 사람 들어온다고? 어? 아, 진짜요? 아, 근데 이걸 어디다 두지? 이걸 막 들어오네. 여기 붙이던데, TV. 덮밥 셋! 라면 둘! 꽃띠아 두 개! 총 일곱 개 하셔가지고 42,700원입니다. 마수! 첫 개 쉬어야 돼. 아. 마수! 마수입니다, 마수! 맛있는 거 잘해줘야 돼. 그렇지, 마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돼. 육수 넣어도 되죠? 어? 육수 넣어도 되죠? 이거, 아니, 이거 와인 소스. 아, 토렴을 할까? 고기만. 어? 이거 할 때 또 잠깐 벗어야 되는데. 아, 이거 할 때. 그럼 옆으로 가야 되는데? 야채 넣어야지. 야채 넣고 뿌리고, 야채 넣고. 저희 메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안 드셔보셨죠? 예쁘죠? 아니, 예쁘다.